자, 안녕. 오늘은 벌써 사과. 벌써 1학년 1학기가 마무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에 전 세계로부터 뭐가 신문에는 뭐가 있다고 커버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거? 덮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다루다죠. 뭐 보도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를 보고하고 있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허리케인에 관한 기사가 실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션 스톰 하면 뭐 바다 폭풍인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는 엄마야. 는이 거대한 폭풍이겠지. 그래서 그렇죠? 히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히트입니다. 그렇죠? 항상 요거 잘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과거인데,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이런 것들 다 똑같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친그 폭풍인데, 이러한 폭풍들은 남기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이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든다고? 부상을 입고 다치게 만들고, 그렇죠? 데드는 뭐 죽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온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원래 문장을 알아놓는 게 좋죠. while 다음에 뭐라고? day, horse, 어쩌고. 그럼 이때의 day는 누구냐면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서 이 storm이 주어야. 그래서 이 폭풍우들이 요구하는 거지, 하게 하는 거지, 뭐를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끔. 자, run away 하면 도망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들은 또한 뭐를 하냐면 이때 그들은 또 누구라고? 이 storm. 그래서 이 폭풍들은 낳는다잖아, 뭐를 낳는다고? Give rise to 뭐뭐뭐 하면 요거는 수거로 뭐라고 쓰냐면 give rise to 명사. 이때 to는 전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to는 전치사지 투구 정산 아니야. 이때 to는 뭐라고? 전치사야, 전치사.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뭐뭐를 나타, 뭐뭐가 생기게 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되게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어메이징이죠. 놀라움을 주는 생존의 이야기를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지.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어린 거냐면 젊은 남자야. 어떤 거?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젊은 남자야. 그렇죠? 근데 이 허리케인 샌디에 관해서 뭐를 해주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때에는 투부 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때의 투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이 스톰을 꾸며준다 라는 거지. 여기서 바이올런트 하면 원래 폭력적인인데 굉장히 강력한으로 보면 돼요. 강력한 폭풍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미국에서 쳤던 강력한 폭풍들 중에서 하나인데 그거 이름이 뭐라고? 샌디야.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이름이 뭐였냐면 크리스틴이야. 그렇죠? 크리스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나올 건데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야.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여성을 꾸며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이 웨어리 어디를 해? 그렇죠? 뉴저지에 있는 여기를 말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친 거야. 되게 심각하게 굉장히 강하게 허리케인이 친 곳이 그 뉴저지에 있는 탐스 리버라는 곳에 사는 크리스티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길죠. 주어 여기가 동사지. 그러니까 충분히 뭐할 만큼 거기를 빠져나올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아. 우리가 형용사 뒤에 뭐 하면 enough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이죠.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집을 뭐할 만큼 도망쳐 나올 만큼 충분히 뭐가 좋아? 럭키하다라는 거지. 뭐 하기 전에 그 스톰이 뭐 하기 전에 치기 전에.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뭐
손상된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데미지 드죠. 손상을 하는 중도 아니고 하고 있는 집도 아니고 당한 짐이니까 데미지 드죠. 집에 왔어. 뭐한 후에? 그 폭풍이 뭐한 후에? 지나간 후에. 그랬더니 노트를 발견했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왜? 돌아온 것보다 그 폭풍우가 지나간 게더 뭐하니까 먼저니까 헤드 패스드다라는 거. 자, 후에벌부터 한번 그 노트의 내용 여기가 후에벌로 시작하는 건데 이때 후에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이거랑 바꿔 쓰는 거는 그죠? Whoever 이 사실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no letter, who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뜻이 뭐냐 하면 뭐 누가 뭐뭐 하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누가 뭐뭐 하든지, 그렇죠?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죠? 누가 이것을 읽든지 나는 뭐 하고 있어? 죽고 있어. 나는 28살이고, 뭐, 내 이름은 마이크야.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원래 머스트잖아. 너, 뭐, 집을 깨야만 했어. 깨고 들어와야만 했어. 나는 무척 춥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 파도가 뭐를 했냐면, 웨이브가 뭐를 했어? 웨이브가? 이거는 through는 원래 through의 과거죠. 던졌어. 나를 어디로? 집 밖으로 던졌어. down the block이니까 뭐야? 길 아래로. 그죠? 길 아래로, 길 건너로 나를 던져버렸어.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죠? make it 하면 살아남다. 버텨내다. 이런 거야. 살아남고 버텨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 밖에 있는 물은 적어도 10피트야. 그렇죠? 굉장히 높다. 그게 몇 센치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뭐가 될 수가 없을 거야? 그 구조될 리가 없다라는 거지. 이때 can't가 의미하는 건 뭐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거지. 나는 구조될 리가 없어.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be rescued지. 그래서 나의 아빠한테 말해줘라. 뭐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서 노력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걸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전해달라라는 이야기지. 그의 번호는 이거야. 이때 그는 누구야? 아빠. 이때 힘도 다 my father이죠.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해주고, 아빠의 이름은 톤이야. 나는 희망해. 뭐를 희망하냐면 네가 이것을 읽기를. 나는 이것을 쓰고 있어. 이때 있은 뭐야? 저기 나와 있는 어디 갔냐? 노트가 아마 있을 건데. 저 위에 보면 노트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 파운더 노트. 그게 얘야. 그래서 나는 그 노트를 쪽지를 어둠 속에서 쓰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 원래 집주인이잖아. 잘 몰랐던 거야. 뭐를 몰랐냐면 그 남자가 살아있는지 없는지지. 이때 만약에 아니라 얘는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지. 생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녀는 전화 쪽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녀는 뭐를 했냐면 포스트 하면 게시하다 올리다잖아. 그 쪽지와 이야기를 SNS에 올렸대. 그리고 그 슬픈 메시지는 뭐를 했다고? 만들었대. 그렇죠? 고 메이크 라운드 하면 여기서는 순회하다. 회자되다. 회자되는 게 약간 빨리 퍼지는 거지.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 이거는 퍼지고 퍼져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퍼졌어. 뭐 하기 전에 그 남자의 요건 한번 볼게. Fall into the hands 보면 뭐뭐의 손에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falling이 오잖아. 그럼 얘는 뭐다? 누가 봐도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before it fell
into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때 is 뭐다? 그것이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져서 그 슬픈 메시지가 그렇죠? 그래서 로컬 약간 지역 라디오 그 방송국에 있는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SNS를 떠 돌아다녔대. 그래서 몇 번의 시도 후에 그쇼 호스트가 마침내 그 마이크에 뭐를 들어서 위치를 찾았어. 그죠? 로케이트 하는 거니까 위치를 알아냈어. 알아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대. 그래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아이고, 동사 표시하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아이쿠. 자, 동사 표시. 자, 요만큼. 동사 표시. 일단 요만큼 동사 표시하고 올게요. 아이고, 세상에. 영상을 잘 보면, 잠깐 멈췄다가 하면 되니까. 자, 영상 멈추고 동사 표시하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폭풍이 온날 마이크는 뭐 하고 있었냐면, 뉴스를 보고 있었어. 그죠? 뭐 했을 때? 이거 할 때. 자, 그가 큰 소리를 밖에서 들었을 때, TV로 보고 있었는데, 그죠? 그는 밖으로 나갔어. 뭐 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야. 무엇에 대한 소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대. 그죠? 그문 밖으로 갔어. 그죠? 애주순 애제는 뭐뭐 하자마자야. 애주순 애제는 뭐뭐 하자마자. 그가 문을 열자마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왜? 물이 뭐 하니까? 그 도로의 바깥에 있는 물이 그죠? 뭐 했으니까? 굉장히 높았어. 그리고 나서 헤드 라이즌 하면 오르다거든. 우리가 오르다, 올라가다. 근데 그 문, 올라간 것보다 물 높이가 올라간 것보다 높은 것보다 이게 뭐하다고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얘가 헤드 피피. 항상 헤드 피피는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거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거야. 빠르게 물이 올라갔으니까 물이 높겠지.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뭐를 했다고? In a moment 하면 곧, 그죠? 곧 금세 물이 뭐 했어? 그러니까 rise의 과거입니다. rise, rose, rising. 그죠? 그 문의 수위까지 올라갔어. 겁나 빠르게 올라간 거잖아. 그리고 나서 뭐를 했다고? starting이니까 얘도 뭐야? 분사 구문이죠. as it star T드가 원래 맞습니다. 그럼 이때 is 뭐야? 똑같이 물이다 라는 거지. 물이 그의 집을 뭐 했어? 채웠다. 채우기 시작했어. 어우, 너무 무섭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물은 그를 뭐 했어? 옮겼지. 그쵸? 그를 옮겼어. 옮기다. 그를 어디로? 부엌으로 다시 옮겨버렸어. 그래, 전체의 집이 곧뭐할것 같아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서, 그는 깨달았던 거야. 뭐 하기로? 도망을 쳐야만 한다. 라는 걸 깨달았대. 여기에서도 한번 보세요. 동사, 동사. 자, 요만큼이 동사. 봤으면 한 번씩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남자가 뭐한 후에, emerge 하는 거는 뭐한 후에? 우리가 나오다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왔을 때그 뭐가 그 물살이 그죠? 물살이 원래는 뭐 해류 뭐 이런 것도 해요. 그 물살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바다로 보내서 옮겨버렸어. 그죠? 그래서 그는 뭐 하려고 했어? 수영을 하려고 했지. 어떤 거? 집은 집인데 뭐 침수되지 않은 집으로. 그 그러니까 아무 집, 내 집이 아니라 아무 집 중에 하나로 가려고 했으니까 언이야. 더가 아니라 우리 집 말고 그냥 침수되지 않은 집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수영하려고 갔는데 해류가 뭐해서 너무 강해서 너무 강했고 그 파도가 뭐를 했다고? 그를 어디로? 그 바다로 다시 데려가고 데려갔다라는 이야기야. 여기에 나오는 희가 다 누구라고? 그 마이크지. 그렇죠? 자,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그 물이랑 싸우고 나서 물과의 사투 후에 그래서 물과 싸우고 난 후에 그는 마침내 찾았던 거야. 뭐를 찾았냐면 크리스틴의 집을 찾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길은 길인데 어떤 길? 크리스틴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shivering with cold 하면 떨긴 떠는 건데 갑자기 ing가 등장하면 얘도 뭐다? 분사 구문이니까 as he shivered야. 이거는 떨다죠, 떨다. 그죠? 누가 떨었겠어, 이때 he는? 마이크지 뭐, 그죠? 다 여기다 마이크야. 마이크는 떨면서 뭐를 했어? 감쌌겠지.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의자 위에 올려진 뭐를? 담요를 감쌌어. 그는 목이 말랐어. 왜냐하면 목이 마른 것보다 소금물 먹은 게더 뭐하니까? 과거니까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헤드핏이다. 그는 근데 마실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실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기를 집어서 가족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대. 이때의 잇은 먹에서 뭐가 작동하지 않았겠어? 이때의 잇은 당연히 전화기겠지. 근데 이때의 워크는 뭐야? 아, 물론 여기 작동하다.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이때 잇은 뭐가 된다고요? 전화기. 집에 있는 그 전화기가 작동을 하네. 왜? 물을 먹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물이 뭐를 했다고? 겨우겨우 이 크리스틴 집에 왔는데, 그죠? 이 크리스틴 집으로도 뭐가 됐다고? 물이 들어왔다. 들어오고 있었다. 라는 거지. 흐르다. 그 집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크리스틴 집으로 그래서 그는 뭐 하니까 투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는 거잖아 투투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너무 뭐해서 할수 없다지 수영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수영을 할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너무 약해서 수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는 뭐를 느꼈어? 이거 해빙 오니까 얘도 똑같아요. He had 수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지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너무 약해졌지. 그래서 여기도 head PP 있는 거 이거 반드시 이거 서술형 시험에 작년에도 났고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좀잘 봐요. 그래서 수영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지. 그쵸. 육지로 돌아가려고 몇 시간 동안 이거를 했지. 찾기 위해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수영하기에는 이미 너무 약해졌어. 뭐한 후에? 바다로 쓸려간 뒤로. 이때 being 여기도 갑자기 ing 오니까 얘도 뭐다? 수동태다.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분사형이야. 그래서 after he 과거니까 head가 오는 건 아니라 뭐라고? was, washed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남자가 바다로 씻겨 내려간 거지. wash는 씻다니까 씻겨 내려져 간 거지. 자, 그래서 뭐를 하고 끝이 왔음을 뭐 했어? 느꼈어. 아, 여기도 동사인데. 자, 여기도 동사입니다. 끝이 뭐한 것을 느꼈어? 다가왔음을 느꼈대. 그죠? 여기에서 문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봐요. 이때 sensing이 분사 구문으로 as he sensed야. 느꼈어. 뭐를 느꼈어? 끝이 가까운 걸 느꼈어. 여기 대절이 빠진 거야. 그래서 as he sensed that the end was near 이라는 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래서 노트를 썼지. 근데 그 노트가 어떤 거야? 크리스틴이 발견한 그 노트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동사 여기 한번 보고요. 자, finishing이니까. 자, 여기도 갑자기 그럼 동사가 시작하잖아. 그래서 ing. 분사구문 씨 더럽게 많네. After he she'd 그의 노트를 쓴 후에 뭐를 해서 그의 삶을 포기해서 목숨을 거의 포기했을 때 그는 봤지 뭐를 봤어? 그 창문을 통해서 보트 한 대는 보트 한 대인데 뭘 봤어? 다가오는 보트를 봤대. 잘 봐봐. 주어 동사 보트 다음에 목적격 보어야. 그죠? 보트가 뭐 하고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트 어프로치 해도
되죠. 왜? C는 뭐 하니까? 목적어, 목적격보어, 오는데 목적격보어로 동사 원형도 받고, ing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가오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그는 소리를 쳤지. 뭘로 소리를 쳤다고? 그 남아있는 힘으로, 그쵸? 그 소리를 쳤다라는 거지. 남아있는 힘으로. 그쵸? 남아있는 힘으로. 그래서 보트에 있는 남자가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마이크가 구조가 됐대. 그래서 그는 마이크를 데려갔대. 그럼 이때 그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다 누구야? 다 마이크인데 이때 힘은 유일하게 뭐라고? 그 보트 위에 있던 그 남자야. 그죠?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유일하게 희가 다른 건 누구야? 여기 있는 여기야. 여기만 보트 위에 있는 남자. 나머지 힘은 다 뭐? 마이크.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먼저 한번 하고 올게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마이크의 이야기처럼 이때 마이크스라고 하면 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이야기 같은 이런 생존 이야기들이 뭐를 하게 했어? 만들었지, 사람들을 감사하게 했지. 그렇죠? 감사하게 만들었지, 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때는 뭐 관계 대명사라 해도 되고, 아니면 뭐라 해도 되고, 의문사라 해도 되고, 사실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거지. 그들이 뭐 하는 거?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고 뭐 한지. safe and sound 하면 약간 안전하고 소리가 잘 들리는 이 사운드가 아니라 무사히라고 보통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죠? 무사히 집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어. 그리고 리 뒤에 ing가 나오잖아. 그럼 뭐다? 이끌면서 그들의 뭐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as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they read their lives 이렇게 씁니다.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일상을 이끌어 가면서 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 항상 분사구문이 많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허리케인의 발생 과정만 보면 여기도 끝납니다. 자, 그래서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만? 그 바닷물 위에서인데 어떤 바닷물이냐면 여기서부터 어떤 거? 요만큼 있는 그 바닷물이래. 그러니까 온도가 26도 이상이 되는 그 바닷물에서 뭐 만들어진대. 그렇죠? 그래서 this is why는 뭐뭐한 이유다. 이것은 뭐뭐한 이유다. 그들이 흔하지 어디에서 그 열대 지방에서 열대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고 요렇게 하는 1년 내내 온도가 높은 지방이지. 그럼 이때 대인은 누구야? 허리케인들. 그죠? All year round라 그러면 뭐라고? 1년 내내라는 뜻이지. 내내. 그죠? 날이 뜨거우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폭풍이 드럽게 잘 생기겠지. 그래서 따뜻한 물이 뭐 하니까? rising이가 올라가면, 따뜻한 물이 올라가. 그러면 만들잖아. 뭐를 만든다고? 이거는? 원래 요런 겁니다. 그럼 이때 is은 뭐다? 이때 is은 뭐가 만들 앞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뭐를 만드냐면 저기압을 만들어. 그죠? 저기압을 만들어. 어디에? 그물 표면에.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근처에 있는 근처로부터 있는 더찬 공기가 들어가잖아. 뭐를? 그 공간을 뭐 하려고? 채우려고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뭐할 때?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그 올라가고 뭐 하는 거? 이 여기 있잖아요. 어디야?
우리가 표시를 그냥 한다라고 하면 이 따뜻한 공기가 뭐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더찬게 들어가고 올라가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자 결과적으로 생긴 거니까 리졸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리졸팅이잖아. 그럼 이때 리졸팅은 뭐가 되겠어? 결과로 생긴이라는 그냥 형용사처럼 봐야 되지 막 분사구문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결과로 생긴 그 구름이 뭐 하기 시작해?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야.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기부에는 여기에 쉼표 찍고 ing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뭐가 된다고? and라고 해도 되고 as라고 해도 되고 사실 상관없어요. and 그다음에 day, give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때 day는 누구다? 이 구름들이다. 구름은 주는 거야. 뭐를 준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앞에서 Give rise to 이거 했었었잖아. 뭐뭐가 이거 뭐야? 발생하다 이 정도. 뭐를 발생시키냐면 그 구름들은 뭐를 발생시켜? 비나 아니면은 폭풍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그래서 폭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와 뇌우잖아. 천둥 같은 거니까 그죠? 천둥, 번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썬더스톰이라 뇌우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데 뇌우가 뭐가 되면 그 시작하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뭘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지구가 뭐 하니까? 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센트럴 포인트라 그러면 중심점을 두고 중심점을 해가지고 원을 돌아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뭐 때문에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지구의 뭐 로테이션이니까 자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뭐라 부르냐면 이 지점을 뭐라 부른다고 열대성 뭐라 부른다고 저기압이라고 불러 이 지점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열대성 저기압이 뭐하면 더 따뜻한 물 위로 움직이면 구름이 더 뭐가 되고 확장이 돼. 그러면 이 구름이 뭐가 되는 거야? 빌드업이니까 뭐 하는 거야? 속도를 더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바람이. 그래서 올리다 이런 거예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되는 거라고? 열대성 태풍이 된대. 그럼 이때 얘도 뭐가 되는 거지? and day be come 어쩌고 저쩌고 분사 구문이지. 그럼 이때 데이는 누구야? 뭐가 데이일까? 주어를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열대성 태풍이 되잖아. 그럼 이때 데이는 뭐다? 이거라고 하기에는 얘네 단수라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구름이랑 뭐가? 바람이겠지. 이때 구름이나 이런 게 팽창하고 스피드를 더 올리고 이 구름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이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 바람 속도를 더 높이기 시작해서 바람이라고 봐야 되겠다. 자, 바람이 폭풍이 된대. 그래서 폭풍이 뭐 하면서 더 자라면서 폭풍이 커질수록 뭐가 돼? 바람이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뭐를 얻냐면 시간당 118km에 이른대. 미쳤다, 미쳤다. 어쨌든 이것도 그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and, 와, it, 얻는데 속도를 뭐가 그 이게 자라고 바람이 자라 그러면 이때 폭풍이고 바람이 증가해서 와 118km 이렇게 말이 되냐 어쨌든 그래서 폭풍의 이 지점의 폭풍은 이 지점까지 자라면 그게 뭐가 된다고 허리케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허리케인은 이제 뭐가 된다고 어디에서도 볼수 있다고 우주에서도 볼수 있는 거대한 폭풍이 된대. 자, 그래서 이 놀랍게도 놀랍도록 뭐하는 거 흥미롭게도 그렇죠? 흥미롭게도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웃긴 거는 보면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빠르잖아. 근데 뭐가 된다고 이때는 요거에다 얘가 얘를 꾸며요. 충분히 흥미롭게도 뭐 한다고 그 폭풍은 가지고 있는데 고요한 중심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 고요한 중심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얘겠지.
그걸 뭐라 불러? 눈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태풍의 눈, 뭐 폭풍의 눈 이런 식으로 부르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 아마 학교에서 한번더할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한번더 들어 놓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